자, 주머니에는 노란 구슬 5개, 파란 구슬 3개 들어있고, 주머니 뒤에는 노란 구슬 3개, 파란 구슬 4개 들어있는데, 두 주머니 A, B에서 각각 임의로 구슬 1개씩을 꺼낼 때, 두 개 모두 파란 구슬일 확률을 구해주세요. 나 완전 문제 잘못 읽었네. 왜지 얘기했어? 틀린 줄. A에서 한 개 꺼내고, B에서 하나 꺼내는 거죠? 그러면은 A 주머니에서 뭐냐 이거 파란 구슬 나오는 확률이랑 이거 알아봤겠죠?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 파란 구슬 나올 확률이 이렇게 있겠죠? 이게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A 주머니에서 뽑는 거랑 B 주머니에서 뽑는 거랑 동일이야 종속이야? 완전히 동일이에요. A 주머니에서 내가 빨간색이 나왔다고 해서 B 주머니가 빨간색이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야. 내 마음이지. 그 말은 인마 두 개 교집합은 이렇게 곱하면 보여진다는 거야. 독립이란 것 자체가. 그럼 A 주머니에서 파란색 나올 확률은 이게 지금 총 8개의 구슬이 있는데 파란 구슬이 몇 개 있죠? 3개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 파란색 나오는 거는 총 몇 개가 있는데? 7개가 있는데 파란 구슬이 4개. 이게 다 거예요. 이거 이해 갔어? 할 수 있겠죠? 오케이.